유인 씨. 네. 저는 유인 씨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정원 씨 무슨 말이에요? 다치면 큰일 나죠. 안 돼, 안 돼. 아, 사실 오늘 컴백하는 빅스의 노래 제목인데요. 완전 남자답죠. 아, 그렇네요. 빅스 여러분들도 노래 제목에 맞춰서 남자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제목만 들어도 설레는 그분들이죠. 헬로우 비너스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뭐해? 바빠요. 우리 다 곧 대회 이런데
밤 한 장이었던 그 성.
씨, 제가 이번 주 컴백 팀들을 보면서요, 네,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 뭐세요? 바로 범상치 않은 노래 제목인데요. 빅스의 다칠 준비가 돼 있어를 비롯해서 타이니즈의 미니마니 목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노래 제목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에 만나볼 노래 제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용필처럼. 네? 조용필 선배님처럼 뭐요? 아, 노래 제목이 조용필처럼이래요. 지난해 버닝이란 곡으로 뜨겁게 노래했던 팬텀이 조용필처럼이란 곡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과연 노래 제목에 버금가는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힙합 듀오 배치기가 눈물 샤워란 힙합 발라드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 샤워.